단식 15승 9패, 복식 12승 14패의 마민캉. 첫 득점 성공. 지금 뭐 신한 알파스는 후기 리그 무패 행진을 이어가려면 이번 세트 잡아내야죠. 아, 그렇습니다. 마민캉 선수의 어깨가 오늘도 무겁습니다. 그렇죠. 이 세트의 또 부진도 털어놔야 되는 김강희 선수고요. 비껴치기. 키스를 잘 빼내야죠. 아, 키스를 길게 보면서 내고 아주 현명하게 키스 빼내는 방법을 김강희 선수가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길게 보게 되면 왼쪽의 회전을 조금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키스를 빠질 수 있는 그런 시간차가 발생하죠. 뒤돌리기. 조금 얇게 맞았어요. 네. 네, 마민캉 선수의 두께 실수입니다. 지금 뭐 3세트까지 전반이 끝났다 이렇게 보면 4세트부터는 또 후반이잖아요. 네. 후반전에는 마민캉 선수와 글렌 호프만 선수의 그 중요도가 아주 높아진 그런 라인업이죠. 네. 호프만의 앞돌리기 넣었습니다. 약간 속도를 주면서 내공이 길어지는 것을 속도로 약간 방지를 했죠. 네. 단식에서도 1승 1패, 복식에서도 1승 1패를 기록 중인 최혜미 선수. 아, 조금 얇게 컨트롤이 됐어요. 근데 이 최혜미 선수가 지금 뭐 50% 정도의 승률은 내주고 있거든요. 네. 구질이 참 좋은 선수예요. 구질에 그 묵직한 그런 에너지가 실리는 그런 구질이 아주 좋습니다. 큐의 무게를 공에 제대로 전달을 시킬 줄 안다라는 얘기죠. 네. 옆돌리기. 나갔습니다. 다음 공 기가 막히게 나왔습니다. 네. 뒤돌리기가 가능해 보이죠. 너무 좋은 공이죠. 아, 흰 공이 첫 쿠션에 장 쿠션에 맞으면 이제 이렇게 맞아도 다음 공은 뭐 칠 건 있죠. 조금 더 얇게 맞춰서 흰 공이 장쿠션에서 돌아 올라가게 만드는 게 가장 기본적인 그 포지션 플레이죠. 옆돌리기 응용해야죠. 장에서 장으로 가야 됩니다. 아, 좀 크게 벌어졌어요. 지금은 뭐 두께로 보면 두꺼운 거고 회전으로 보면 회전이 많은 겁니다. 앞돌리기. 섬세한 컨트롤이죠. 빛나갑니다. 쉽지 않았던 배치예요. 마민캉 선수에게 공이 살짝 더 각을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비껴치기. 코너에 딱 들어가지만 않으면 되는 상황이죠.
바로 이 상황만 아니면 네. 동그랬는데 이런 거좀 아미캄 선수가 이런 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편하게 친 거죠. 네. 네, 지금 좀 실수했어요, 마미감 선수. 옆돌리기. 접득점이 쉽지가 않습니다, 주현우 선수. 원하는 것보다 살짝 더 끌리는 성질이 많이 들어갔어요. 2에서 3갈때 각을 좀 좁히려고 했지만 첫 분리각이 좀 컸기 때문에 네. 그 아이템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옆돌리기. 아, 옆돌리기도 있었지만 비켜치기로 하네요. 네. 아, 성공입니다. 5대1. 네, 두께와 회전의 값을 정확하게 조화시켰죠? 네. 스피드로. 아, 지금은 좀더 당점이 아래쪽으로 내려갔으면 이거 멋진 득점 나올 뻔했습니다. 네. 백스핀이 조금 더 있어야지 나중에 투쿠션 이후에 각도가 밑으로 내려가는 성질이 조금 더 줄어듭니다. 네. 리버스로 선택하는 것 같은데요. 아, 얇게 맞으면서 지금 호프만 선수는 어느 정도 커브를 아주 크게 그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네. 이 커브가 이 두께, 야, 좀 얇게 맞기 때문에 커브가 이렇게 크게 그려질 리가 없죠. 네, 여기서 더 두껍게 맞아야지 원하는 커브가 그려지거든요. 아마 그 두께 맞았으면 키스가 났을지도 몰라요. 네. 뒤돌기. 성공입니다. 네, 좀 고민이 되죠. 흰공 오른쪽을 빠르게 때려서 뭐 뒤돌리기. 그렇죠. 뒤돌리 갈 수도 있고 빨간 공 왼쪽으로 갈 수도 있었어요. 득점 성공. 뒤돌리기. 아, 여기서 또 다음 길이 있는 것 같아도 직접 노린 공이기 때문에 네. 미세한 차이도 빠지죠. 조금 두께가 좀 얇게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더 두껍게 맞으면 각도를 약간 더 짧게 만들 수가 있었죠. 단장장으로 와서 빨간 공이 먼저 맞아도 되고 노란 공이 먼저 맞아도 가능성이 있죠.
아, 이거 이렇게 잘 쳤는데. 네, 놓쳤습니다. 네, 아깝습니다. 잘 쳤어요, 최혜미 네. 선수. 아하, 마민강 선수가. 에이, 지금도 두께가 좀 얇은 거예요. 역돌리기. 포쿠션으로 가는 게 좋죠. 치자마자 자리로 돌아가는 건 지금 두껍게 맞았기 네. 때문이에요. 짧게 변하죠. 네. 길게 비껴치기. 길게 비껴치기를 지금처럼 구사할 때 혹은 좀더 진행시키는 대회전성으로 진행할 때 항상 내가 준 회전을 뺀다고 빼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빼야 된다라는 것. 예. 그걸 잊지 말아야죠. 지금 뱅크샷 기회가 아주 좋아요. 지금 원뱅크 넣어치기, 걸어치기 다 되는 상황이죠. 최민 선수 상당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하. 좀 불안함이 반영이 됐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LPGA 선수들이 단기간에 성장한 선수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충분히 뱅크샷에 대한 경험치가 쌓여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괜찮은 상황이었거든요. 네. 최대 회전을 주고 아주 느리게 조금 그냥 얇은 듯하게 이렇게 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각도가 만들어지는 그런 좋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아쉽습니다. 득점 성공. 감각적인 그런 네, 샷을 보여줍니다. 공에 이물질이 묻어 있다면 공을 닦아달라는 요청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선 1회 이상 닦아달라고 요청할 수가 없어요. 세트에. 애매한 위치예요. 뒤돌리기를 구사하려면 아주 짧게 가거나 아주 얇게 가거나 이렇게 돼야 되죠. 짧게 가는 쪽으로 노리는 것 같은데요. 제대로 구사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득점 성공. 9대1. 김가영 선수의 표정 보셨나요? 네, 그 다음 공이 별로 안 네. 좋다라는 그런 거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드는 표정이죠. 네. 비껴치기. 아, 이걸 두께로 비껴치기가 아니라 옆돌리기를 갔어요. 아, 이게 웬일입니까? 이거 두께는 정말 귀신같이 친 네. 두께인데 그게 운이 없이 빠졌어요. 이거는 뭐 이걸 어떻게 옆돌리기를 쳤습니까? 와, 이 두께를 쳐놓고 야, 여기에서 네. 이렇게 빠져나가네요.
너무나 잘친 상황인데. 그렇죠, 뭐. 최선을 다했지만 네. 결정적인 운이 안 따랐어요. 들어갔더라면 다음 공까지 만들어지면서 아주 뭐 좋은 흐름으로 갈 뻔했죠. 그렇죠. 9대1로 신한 유흥 투자가 앞서고 있습니다. 아주 휴원수가 꽉 막혀 있는 모습이죠. 최혜미 선수도 그 3뱅크 플러스 2가 그렇게 잘친 공이 살짝 빠져나가고 마민캄 선수도 그 못지않은 장면이 나왔습니다. 네, 득점 성공. 1이닝 이후에 첫 득점입니다. 이런 장면에서 눈여겨봐야 됩니다. 네. 이런 3회전을 거침없이 돌리는 선수가 최혜미 오, 선수예요. 지금 오. 키스에 걸리고 말았지만 이런 스트로크가 무리 없이 나오는 최혜미 선수예요. 그렇죠. 직접 쓰리 쿠션으로는 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뭐 스케일 있게 크게 구사했는데 지금 키스 안 났더라면 들어갈 힘은 충분했어요. 네. 앞돌리기. 굿샷이죠. 아, 멋진 선수 나왔습니다. 뭐 이런 장면에서는 김광현 선수는 다른 선수보다 차원이 다른 그런 무기를 네. 가지고 있는 거죠. 워낙 뭐 어린 시절부터 포켓볼 선수로 대성을 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두께 공략은 김광현 선수의 무기 중의 무기예요. 그렇습니다. 10대 2, 뒤돌리기. 이번에 성공합니다. 뒤돌리기. 좋습니다. 네. 연속 득점. 빠른 속도로 각도를 안정감 있게 만들어냈죠. 옆돌리기. 옆돌리기를 대회전으로 가야 되는데, 아, 옆돌리기보다는 키스의 문제에 네. 좀 신경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돌리기로 변형시켰죠. 득점 됐습니다. 두 선수 모두 2득점씩. 옆돌리기 두께를 적당하게 맞춰내면 딱 코너에 갈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었기 때문에 차라리 두껍고 빠르게 쳐서 앞돌리기로 선택을 변형시켰죠. 난이도 높은 꺾어야 되는 상황. 지금 참 꺾는 것 자체가 어려웠던 뒤돌리기였죠. 네. 옆돌리기. 네. 야, 득점 성공. 지금은 이제 호프만 선수는 두께는 좀 얇게 맞은 것 같지만 당점이 상단 쪽이 갔기 때문에 공이 커브가 났어요.
커브를 충분히 이용한 그런 샷이었죠. 근데 다음 공이 워낙에 어렵게 서가지고 최미 선수의 스트로크라면 기대해 볼 만하죠. 아, 남아버리네요. 지금 1, 2, 3 만큼 위로 올라가는 거 지금 힘이 넘쳤기 때문이거든요. 네. 지금은 속도를 더 줄이는 것만으로 해서 지금 득점각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과속이기 때문에 저렇게 쓰리 쿠션이 빨리 먹어버리죠. 지금 같은 공들은 이제 좀 최미 선수가 수차례 반복을 하다 보면 이제는 해법을 좀더 정확하게 찾아내는 그런 배치입니다. 장쿠션을 두번갈 것이냐, 세번 이상 갈 것이냐예요. 두번 가는 방법을 썼죠. 와, 통했습니다. 지금 너무 마니캄 선수가 뭔가를 지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타임아웃 써서 충분히 계산을 했고, 투쿠션 지점은 어떻게 저렇게 빨간 공이 가까이 붙어 있는데도 그 좁은 그 틈으로 네. 정확하게 잘 집어넣었죠. 셋 포인트. 조금 얇게 맞은 듯한 상황인데요. 지금 김가영 선수 지금 샷 잘했어요. 네. 저 두껍게 맞으면 반대로 다 짧게 빠지는 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얇을 필요가 있었는데 요거보단 조금 두껍게죠. 밀려 내려가지 않는 그런 아이템을 썼는데 너무 많이 썼습니다. 마지막 한점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민캄과 김가영의 복식조가 4세트 단했습니다. 마민캄 선수가 이 기세를 5세트까지 또 이어가야지 신한알파스의 후반기 무패행진은 이어집니다.